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예제, 계산기 예제에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이 컨셉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여기쯤 오니까 예제에 자꾸 무리수가 들어가요. 예, 왜냐면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공부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복습도 힘들고. 그래서 이 예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전체가 이 하나의 예제 안에 다 들어가 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예제 안에 이런저런 컨셉들을 막 우겨넣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제 자체가 굉장히 이 기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쉴드를 좀 치고 예, 그리고 이제 예제를 제가 편한 마음으로 이상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예제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클래스 멤버에서 4.py라고 하는 이 파일을 우리가 예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py를 저는 카피해서 오버라이드에 붙여넣기 하고 4.py의 이름은 2.py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용보다도 이 코드는 예, 기본적으로 칼이라고 하는 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칼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칼 멀티플라이를 상속받은 칼 디바이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적용하면 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칼 멀티플라이 이렇게 칼 디바이드라는 이렇게 객체들이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제가 info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 info를 얘가 오버라이딩하고 얘가 오버라이딩해서 각각의 info가 다르게 동작하도록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info라는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요것이 기능을 조금 추가하고 요것이 기능을 조금 추가한다라는 컨셉의 코드를 만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 지저분한 실행 코드들은 일단은 다 날려버릴게요. 그리고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C0를, 예, 가장 최상위 객체로 해서 이 객체의 입력 값은 제가 30,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C0에 info라는 메소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소드에 return 값을 프린트를 할 건데요. 그 메소드의 실제 내용은 우리 위로 올라가서 정의를 해봐야죠. 자, 칼 클래스의 제일 끝머리에 dfinfo라는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return 값을 뭘할 거냐면 이 칼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는 두 개의 인스턴스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v1과 v2죠. 저 두 개의 값이 계산기의 내부의 값이 되잖아요. 바로 저 두 개의 값을 info 메소드를 호출하면 출력하는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사이에다가 칼, 즉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호출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칼이라는 클래스의 v1은
%d 요거는 무슨 뜻인가요? 요거 우리가 이전에 배웠는데 즉 문자열 안에서 이 위치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초안할 거예요. 예.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이건 아무 뜻도 없습니다. v2 그리고 다시 %d라고 하고 끝에서 이렇게 퍼센트 표시를 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제가 safe의 v1 safe의 v2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되나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출력될 내용 그리고 이 출력될 내용에서 %로 시작하는 요것들이 치환될 타겟이죠. 그리고 저 치환될 타겟에 이렇게 %로 구분되어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이 값은 %d가 되고 v2는 두 번째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게 1번, 이게 2번이면 1번, 2번에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배웠던 건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칼은 이렇게 v1은 30, v2는 60이 됐죠. 그럼 우리는 info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인스턴스가 내부적으로 v1의 값과 v2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메소드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메소드가 실행된 것은 바로 이 코드 때문인 거죠.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c1 즉, 칼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칼을 상속한 것이고 제가 이 상태에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칼 멀티플라이에는 아직 info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가 갖고 있는 info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줄이 바로 요것의 결과인 것이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호출되는 이 부분을 얘가 칼인데 사실 제가 호출한 건 칼 멀티플라이잖아요. 그래서 요 칼 앞에다가 칼 멀티플라이라는 것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보죠. 자, 올라가서 제일 끝에다가 info self라고 하고 됐죠? return 하고 super.info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부모 클래스에 info 메소드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누가 호출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 요것이 실행되면 슈퍼가 가리키는 부모 클래스의 info잖아요? 그러면 얘가 되는 것이죠. 이 결과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력된 결과 앞에다가 multiply라는 표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실용적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칼 멀티플라이에서 info 앞에다가 저는 이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문자열로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슈퍼.info의 출력 결과를 위치시키고 싶은데 슈퍼.info의 출력 결과는 이거죠. 요거는 느낌표라네요. 따옴표니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string. string의 첫 글자는 s죠. 즉, 요것의 결과는 문자열, 즉 string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문자,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좀 헷갈리죠? 제가 하는 얘기가 s 그리고 땡땡 콤마 아니지 퍼센트.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결과는 왜 나왔냐면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여기 문자열이 나오는데 요 앞에 있는 칼 멀티플라이 여기까지가 바로 요것의 결과인 것이고 그리고 $s 부분에 슈퍼인포의 실행 결과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해 가셔야 되는데 이해 안 가도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다시 print c2.info를 했을 때 이번에는 divide, 칼 divide가 제일 앞에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럼 칼 divide에 info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카피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칼 디바이드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결과가 뜹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떴는지를 보면 우리가 칼 멀티플라이 퍼센트 %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 전체인데요. 이 중에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만큼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퍼센트 %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퍼센트 %s는 바로 요곳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위치하는데 자, 여기 있는 슈퍼인포는 누군가요? 저 슈퍼인포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요것이죠. 요것이 실행된 결과 이만큼이 요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실행 결과가 출력된 겁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죠? 예, 근데 사실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예제가 조금 복잡하네요. 제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근데 아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파이썬 버전을 살펴봤으니까 루비가 섭섭해하고 있겠네요. 자, 루비도 우리가 이것과 똑같은 취지의 코드를 추가하는 걸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